DJ 리오 씨의 김창렬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직접 프로듀서를 맡아 4인조 혼성 댄스 그룹을 탄생시켰는데요. 네, 제가 처음으로 제작 프로듀서한 팀 위가 기자간담회 및 쇼케이스를 하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많은 언론 매체에서 지금 뭐 한 수십 군데가 되는군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김창렬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낯익은 얼굴들도 보였는데요. 그지 아닙니다. 연예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 하다가 와갖고 의상이 좀 이렇습니다. 그래도 연예인입니다. 네, 저 공돌이 아니에요. 영화 배우고요. 자, 우리 그룹 위, 우리 창렬이가 첫 번째로 소개하는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멋진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 화이팅! 화이팅! 같은 소속사인 한민관의 사회로 드디어 혼성그룹 위의 쇼케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백덤블링에 세로로 선 철봉에 매달리는 등 아주 강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등장한 위는 타이틀곡 비가로 첫 무대를 꾸몄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입니다. 위가 베스! 네, 그룹 위는요, 저희 대표님께서 지어주셨는데요. 항상 의리를 중요시 생각하셔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가족이다 라는 뜻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어떻게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소주 한잔 살 테니까 끝까지 계시다가 소주 한잔 드시고 가십시오. 위에 비가 뮤직비디오에 배우 이범수가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가수 김창렬이 야심차게 탄생시킨 4인조 혼성그룹 위,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